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 자료는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근린시설 꼬마빌딩 경매물건으로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타경 2065번입니다. 감정가는 28억 1597만원이며 토지면적 85평형에 건물면적은 176평형입니다.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채집가는 19억 7118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1억 9712만원에 2차 입찰은 2022년 12월 20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근린시설 경매물건은 서귀포시청 제1청사 중앙사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제주 근린시설 경매로 진행 중인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꼬마빌딩은 토지면적 84.9평형에 건물면적은 176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2년 4월 기준으로 28억 1597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19억 7118만원을 채집가로 오는 12월 20일에 2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채집가의 10%인 1억 9712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일반 상업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12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기본건폐율 80% 이하에 용적률은 10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2017년 3월에 사용승인된 일반 철골구조의 3층 근린시설로 공무상 이반건축물 등재된 상태입니다. 관할청을 통해 이반 내용 및 해소 방안 그리고 이 이행강제금의 규모와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 입찰이 필요하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서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8월 27일에 설정된 농협자산관리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5억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20억 9,620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외가물권 행사상 토지건물 일괄 매각 사건이며 2명의 점유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배동권자이며 자세한 내용은 현황조사 내용을 추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제주 서귀포시 근린시설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서귀포시 인근 상업 업무시설의 매매액이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인근 상업시설 및 빌딩 등의 매물호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제주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제2공항 관련 진행상 등을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 서귀포시 근린시설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99%, 매각률 100%에 경쟁률은 6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 더 다양하게 설정하여 경매시장 분위기를 추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주 서귀포시 인근 상업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 진행 현황입니다. 그러면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면책 조건으로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근린시설 꼬마빌딩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